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해 구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조기련 구청장과 8개 전통시장 상인회장, 그리고 자매결연에 참가하는 5개 기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위축돼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이용객 확보와 온누리 상품권 이용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기련 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서민생활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근본이라 강조하고 시장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어느 시장 못지않은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못지않은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날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한 시장상인회는 위생적인 식자재와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기업체와 단체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사용하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